OSEN 박판석 기자 박씨와 신혜선이 이대로 이별하게 될까? 2일 오후 방송된 KBS ETV 황금빛 내 인생에서 최도경이 서재안과 이별을 고하고 장소라와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도경과 지안은 완전히 이별했다. 지안은 도경에게 끔찍했던 내 선택과 바보 같았던 내 모습이 최도경 씨만 보면 떠오른다고 말했다. 도경은 지안의 말을 수긍하면서 나도 이제 너 상관 안 한다. 끝이다라고 혼잣말을 했다. 도경은 지안에게 가족상을 돌려주러 가는 길에 우혁과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혜성그룹 주인인 노양호 회장은 서지수를 구슬려서 유학 보낼 계획을 세웠다. 지수는 양호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고 노명희 역시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도경과 결별한 지안은 선우혁과 가까워졌다. 우혁은 홀로 서려는 지안에게 계속해서 가구와 나무를 만들 기회를 주었다. 우혁의 누나네 식구들과도 지안은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졌다. 지안과 서태수는 서로를 그리워했다. 지안은 가족을 조각한 나무를 보고 애태워했다. 태수는 혼자 지내고 싶다는 지안을 떠올리면서 애틋해했다. 지안은